박태민 선수에게 아주 허무하게 발업 잡은 게 끝났었는데 지금 진영 선수의 저런 투스타풀 그 원베럭 그 위치라면은 어지간해서는 발업 저글링이라도 함부로 달라질 수 없겠네요. 예, 지금은 아예 중후반의 경기를, 예, 중후반까지 경기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예, 뮤탈리스크의 컨트롤로 어떻게든 진영수 선수를 흔들어줘야 되는데, 진영수 선수의 장점하면 안정적인 수비예요. 그럼 저글을, 예,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런 이후에 테란이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줬었는데, 과연 이번 경기에서도 어떻게 좀 경기를 펼칠 수 있을지, 오, 한 11시 먼지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다섯 개의 위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지금 머리들이 모이는 그 어떤 뭐 기하급수적인 건 아니지만, 비유를 한다고 하자면, 정말 막 기하급수적으로. 아, 거기다 고석현 선수가 배럭 저 숫자를 보고 조금은 위축된 게 아닌가. 히드라로 빨리 전환하려고, 러커로 빨리 전환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좋은데, 멀티도 있고, 돌봐야 될 것도 많고, 썬쿤도 많이 만들고, 예, 지금. 그러다 보니까 병력 숫자가 응집되지 않았어요. 파괴력이 없어요, 지금. 11시 멀티를 지키기에 좀 많이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바로 11시를 올라가면요, 러커가 11시에서 변태를 지급하지 않는 이상, 예,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테란의 한 덩어리가 너무 커요. 야, 그래도 썬쿤 3개나 짓는 건 좋은데, 일단 막는 게 낫죠. 하지만, 제대로 된 타이밍에 멀티를 돌리지 못한다는 점도 적에게는 그렇죠. 좋지 않은 점이죠. 병력도 꽤 많고, 그리고 그 지금 12시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 병력은 끊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합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머린이 도착할 타이밍 쯤에는 공업이 돼서 자연스럽게 강해지는, 숫자가 추가되지 않아도 이미 많긴 하지만요. 네. 자연스럽게 강해지는 진영 선수의 시스템에 지금 걸려들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진영 선수의 타이밍인 거죠. 저 머리는 자꾸 빠져야 되는데요. 예, 들어가 불만, 예, 빨리 들어가야죠. 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지금은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여기서 압박만 해주고 곧 나오고 러커와 성큰이 파괴되는 시간 동안에 뮤타리스크와 저글링 옵니다. 아예 들어가지 않는 판단이, 예, 가장 좋아요. 이어서 후속병력이 더 올라갑니다. 오, 뮤탈 피해 있어요. 뮤탈이 견제를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발이 묶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테란의 병력이 모이고 있는 상황. 게다가 꽤 많은 병력이 두 갈래로 나눠서 진영 선수가 지금 압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고석현 선수가 러커, 저글링, 또 뮤탈 컨트롤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배럭이 지금 몇 배럭까지 올렸죠. 자신이 붙어버렸죠, 지금은요. 그럼요. 배럭을 저렇게 막 급수적으로 늘리니까 진영수 선수의 힘이 바로 머리 메딕으로 집중적으로 나오는 이제는 겁니다. 이제는 11시는 아예 노리지 않는 게 좋고요. 저 병력도 전부 다 빼서 정면 힘싸움. 지금 고석현 선수가 정면을 노리지만, 네, 글쎄요. 그렇게까지 그래도 입구 쪽에 빈틈을 한번 노려보죠. 고석현 선수. 배럭 때는 한 번만 찍어도 금방 또 막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공격은 정말 좋네요. 그나마 배럭이 많고 머리 많이 모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흔들어줘야 고석현 선수가 살 길이 생기는 겁니다. 자, 올라갔던 병력들은 그걸 꼭 피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안으로 쑥 들어가서 지금 머리 올라오면 안으로 쑥 들어가서 S칩이 잡아주고, 지금 이렇게 한 번이라도 흔들어줘야 11시 멀티가 밀려도 어떻게든 살 길이 생기는 거지. 예, 일방적으로 지금 당할 위기였어요, 지금. 11시를 아예 뚫어버릴 생각이죠. 들어가는데요. 자, 서클 3개의 러커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러커 4개, 4개. 4개였죠. 5개. 그래도 지금은요. 와, 머린들이 일자로 진영이 좋았어요, 진영이. 네. 둥그렇게 뭉쳐 들어갔으면 그냥 뭐 러커에 몰살 당할 수도 있었는데, 1년을 쫙 세워서 어택당을 나눠서 찍는 바람에, 예, 아주 그런데 효과적인 공격을, 예, 했습니다. 이 상황에 정면에 저글링과 러커를 공격을 해서 입구 지역을, 예, 와, 러커 연속적으로 더워요. 러커 3개 아기까지 줄여놨습니다. 예, 팩토리가 지금 전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면 지역 지금 러커로 자리 잡아놓은 고석현 선수가 딱 그 지역을 자리 잡게 되면요, 마린 메딕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을 해야 돼요. 탱크를 생산하지 못하게 막았지만 고석현 선수가 지금 승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이브 올라가죠. 오히려 진영 선수의 주 병력, 대규모 병력이 빠진 틈을 이용해서 고석현 선수가 쳤는데 이게 제대로 먹혔어요. 고석현 선수가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애초에 어떤 전체적인 빌드나 움직임, 운영, 기세 모든 면에서 진영 선수가 여전히 앞서고 있습니다. 그 기세를 몰아쳐서 러커바트를 뚫고 지금 11시를 민 거예요. 자, 공반 1업식 된 머린 메딕들. 자, 11시 파괴하고 그리고 주력병이 다시 또 내려옵니다. 네, 일꾼 피해가 별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 배럭 팩토리는 어차피 하나에 스타포트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저거 다 돌아가죠. 네, 지금 피해를 받긴 받았어도 테라는 이 정도면 큰 피해는 아니거든요. 네. 물론 중간에 많이 잡히긴 했죠. 하지만 11시를
지키면서 막는다거나 혹은 지금 러커를 좀 무리해서 가다가 초반에 러커를 거의 뭐 두세 가량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 러커와 저글링이 같이 가서 입구 지역을 정확하게 서플 두 개가 오히려 마린매들기의 진로를 방해하는 위치였거든요. 그 위치만 잘 잡았으면은 와 고세케 선수가 오히려 저글이 잡아내는 분위기였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판단이 됐네요. 네, 조금 더 강력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진영수 선수의 힘에 막히고 말았고요. 11시는 파괴된 거 다시 재건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영수 선수가 이제 갖추고 나올 네. 때 탱크까지 이제 추가가 된단 말이죠. 이미 테란이 진출해 있는 위치나 탱크나 베슬의 확보, 그런데 아직 디파일러 마운드가 이제 만들어지는 단계란 말이에요. 분명히 지금 테크상으로도 저그가 한 두 타이밍 정도는 늦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 템포도 아니고 두 템포가 늦기 때문에 진영 선수가 이길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고석현 선수의 문제는 어떻게든 시간을 끄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베슬 잃게 되면요, 예, 테란이 병력만 많지 디파일러를 잡을 수 있는 병력이 없는 거예요. 디파일러 한 개 나올 때 벌써 한 개의 속은 이제 딱 두 개째 지키면 이레데이트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컨슘되는 디파일러의 다크 수험 앞에서 테란이 화려하게 그냥 장난감 비비탄 총처럼 되는 겁니다. 어이구 비비탄 네. 별로 안 아파요. 그렇죠. 예. 맞으면 따끔한 거리만 하지 거기서 끝이거든요. 네. 그럼요. 죽질 않아요. 자, 이 시간을 좀 더 끌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시간 싸움이에요. 그렇죠. 테란 입장에서는 조금 빨리 미는 것이 편하게 가는 길이고 예. 또 11시에 지금 이 상황에서 입구 지역에서만 버텨지면서 11시에 낮에 커널만 좋게 되면요. 아, 커널의 위치 조금 아쉽네요. 너무 네. 전진돼 있어서 탱크로 저 커널을 좀 깨면서 11시에 이 추가 병력을 보내게 되면 깰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알고 진영수 선수는 일부 병력들은 또 수공대로 파견됐죠. 만으로는 이제 더 이상의 이 위치가 이미 한번 빈집 비슷하게 당했기 때문에 네. 진영수 선수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거기다가 쐐기를 막는 양쪽으로의 공격이에요. 네, 거기에 가자고자의 건물이 커널과 디파일러 마운드 두 개 단계에 있었습니다. 네. 아이고 이러면 고석현 선수가 뭐 여기저기 좀 병력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확실하게 주요 건물 두 개 딱 깨버렸어요. 시간 안 줍니다. 네, 그냥 진영 선수가 확실하게 동시 세 군데 공격이에요. 네. 정면 11시 뒷마당까지 모든 잭에서 이렇게 전투가 시작이 되면 네. 컨트롤은 테란보다 저거가 훨씬 어렵습니다. 이러면 고석현 선수는 정신 못 차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저기 다 힘을 어떻게 씁니까? 진영수 진영수 역시 최신식 네. 어떤 그 고성능 비비탄을 쏴주네요. 네. 그것도 아플 것 같아요. 자, 진영수 선수는 역시 저그전에 있어서만큼은 이 선수의 타이밍, 이 선수의 움직임을 어떻게 네. 따라가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번 경기는 진영수 선수가 2007년 최고의 승리를 보여주던 그때와 바로 1년 전의 플레이와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지금 거의 완벽하게 물론 중반에 잠시 저글링 밀탄이 흔들리긴 했지만 배럭스가 많았기 때문에 조금은 방심을 했던 거였고요. 전체적으로 플레이가 좋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드디어 카티리나에서의 전패도 진영수 선수가 고석현 선수의 승리로 끊어냅니다. 승자전에 올라가네요.